자, 이번 시간에 이제 보고서 완성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폼도 마찬가지고, 보고서도 마찬가지고, 테이블의 내용을 담아서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출제 유형 1번 문제를 풀어보면, 보고서에서 작업하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익힐 수 있습니다. 자, 출제 유형 1.hdb 파일 열고요. 여기 보면, 일일 대여 현황이라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것을 완성하시오. 완성하시오 나오면은 항상 디자인 보기 들어가서 작업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열고요. 첫 번째 지시사항부터 하나하나 이행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대여 목록 쿼리를 레코드 원본으로 설정하시오. 현재는 레코드 원본이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고서 선택기를 선택하면 보고서 개체 자체에 대한 속성이 설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레코드 원본을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대여 목록 쿼리 예죠? 얘를 딱 선택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대여 목록 쿼리에 있는 필드의 내용들이 일일 대여 현황 보고서에 담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각각의 컨트롤의 컨트롤 원본으로 이렇게 대여 일자라는 컨트롤 원본 속에 담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자, 두 번째, 대여일자 필드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자, 다시 보고서 선택기 선택하고요. 대여일자 필드를 기준으로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하되, 동일한 대여일자에서는 전화번호 필드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되어 표시되도록 설정을 해라. 자, 그럼 여기 아래쪽에 보면 그룹 정렬 및 요약이라는 창이 하나 나옵니다. 이거 안 나올 때는 디자인 탭에 보면 그룹화 및 요약에 그룹화 및 정렬 이런 부분이 있어요. 아니면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해서 정렬 및 그룹화 얘를 선택해도 됩니다. 자, 이렇게 나올 거예요. 여기에서 문제에서 지시한 대로 정렬 추가를 눌러주세요. 누르면 무엇으로 정렬할 건지 선택을 할수 있거든요. 여기에서 문제에서 원하는 대로 대여 일자 필드를 선택을 하고요. 여기서 내림차순 선택해주면 되겠죠. 됐죠? 자, 내림차순으로 이제 정렬을 했는데, 정렬하고 나서 또 동일한 대여일자에서는 전화번호 필드를 기준으로 오름차순으로 정렬되어서 정렬할 수 있도록 다시 정렬 추가를 하라는 얘기죠. 2차 정렬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화번호를 이 오름차순은 디폴트 값이니까 이렇게 정렬되어 표시되도록 설정을 해라. 이렇게 작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대여일자 필드에 대해서는 그룹 바닥글 영역을 만들고 보고서 바닥글의 모든 컨트롤들을 대여일자 바닥글 영역으로 옮기시오. 이 보고서 바닥글에 지금 이런 컨트롤들이 담겨 있죠. 지금 보면 이 라인, 선 컨트롤. 그 다음에 레이블, 텍스트 상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얘를 그 대여일자 필드에 대한 그룹 바닥글 영역을 만들고 옮겨라 라고 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지금 여기 보면 대여일자에 대한 그룹 바닥글은 없죠. 없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우리 대여일자에 대해서 정렬을 해주었기 때문에 정렬을 하고 나면 그룹화를 할수 있습니다. 정렬이라는 것이 같은 데이터들을 이렇게 모아두는 것이잖아요. 물론 이제 오름차순, 내림차순으로 정렬하는 것이지만 일단 뭐 같은 이름의 데이터가 있다면 걔들은 한꺼번에 같은 자리에 위치하게 되는 것이죠. 정렬을 하게 되면 여기 자세히라는 버튼이 있죠. 얘를 누르면 현재는 머리글 구역도 표시 안함이고 바닥글 구역도 표시 안함으로 되어 있는데 얘를 바닥글 구역 표시라고 하면 여기 위 모습이 바뀝니다. 보세요. 이렇게 대여일자 바닥글이라는 게 생겼죠.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 여기 있는 전체를 이렇게 선택하면 되겠죠. 그리고 얘를 어디로? 대여일자 바닥글로 이렇게 올려주면 되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 옮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txt 누적 금액. 이 컨트롤을 찾기가 힘들 때는요. 속성 시트에 보면
여기에서 바로 선택을 할수 있죠. TXT 누적 금액. 누적되었다. 누적되었다라는 것은 앞에 게 계속 더해졌다. 층층이 쌓였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TXT 누적 금액 컨트롤. 지금 언바운드 되어 있는데 대여 일자 그룹별 우리가 지금 대여 일자 바닥글을 만들었다는 것은 여기 보면 그룹 파이 기준이 대여 일자가 되었죠. 이렇게 이제 바닥글이라는 것을 그룹 바닥글, 그룹 뭐 무리글 이런 것을 생성하게 되면 그룹화 되게 됩니다. 그룹화 된다는 것은 같은 데이터끼리 묶었다. 같은 데이터끼리 묶었기 때문에 묶어두었기 때문에 해당 그룹화된 데이터에 대한 합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고서에서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편리하다라는 것이고요. 자, 어쨌든 TXT 누적 금액 컨트롤에는 대여 일자 그룹별 금액 필드에 누계 값이 표시가 되도록 표시되도록 하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이 시험에 아주 이것도 자주 나오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데이트라는 곳에 모두 탭에도 있습니다. 찾기 쉽게 데이트라는 탭에 가면 여기 누적 합계라는 부분 보이죠? 예. 얘를 이제 설정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 컨트롤에 우리가 여기 대여 목록 쿼리를 레코드 원본으로 했고요. 대여 목록 쿼리에는 필이 이제 금액이라는 필드가 있겠죠. 얘를 대여 목록 쿼리로 레코드 원본으로 보고서 전체를 삼았기 때문에 이 컨트롤에는 이렇게 금액이라는 레코드 원본을 컨트롤 원본을 설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두고요. 이 금액에 대한 누적 합계를 그룹으로 작성해주면 되는 것이죠. 됐습니까? 금액에 대한 누적 합계를 그룹으로 해주면 이 부분에 금액에 대해서 누적된 합계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죠. 대여일자 바닥글에 얘기했네요. TXT 대여 건수는 해당 대여 일자에 대여한 건수가 표시가 되고, 얘는 TXT 소개죠. TXT 소개는 해당 대여 일자에 대여한 금액의 합계를 표시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TXT 대여 건수에는 건수가 표시가 되어야 되니까 우리 건수 레코드의 개수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는 뭐라고 합니까? 카운트 별 이렇게 해주면 되죠. 모든 레코드의 개수 별은 필드명을 하게 되면 널 값은 빠진 개수가 된다고 했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왜 해당 대여일자에 대여한 건수가 표시가 되는 거냐? 왜냐하면 우리가 이 대여일자 바닥글에 그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대여 일자에 대해서, 우리 대여 일자에 대해서 그룹화를 했죠. 같은 대여 일자끼리 묶여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그룹에 대한 바닥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면 해당 대여 일자에 대한 레코드의 개수, 곧 건수, 대여 건수가 되겠죠. 날짜로 되어 있으니까 대여한 건수가 표시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TXT 소개에는 컨트롤 원본으로 합계 를 해당 대여일자에 대여한 금액의 합계이기 때문에 합계는 그냥 썸이죠. 역시 이것도 이렇게 할수 있는 이유는 그렇죠. 예, 그룹에 대한 바닥글이기 때문에 해당 대여일자에 대한 같은 대여일자끼리 묶여 있는 자료에 대한 합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그룹화가 아주 이렇게 유용합니다. 는 금액 이렇게 대괄호를 해주는 이유는 예, 필드이기 때문에 필드명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괄호를 해준다라는 것이고요. 이것이 다섯 번째였고 여섯 번째 대여 일자 필드의 값이 이전 레코드와 동일한 경우에는 표시가 되지 않도록 해라. 자, 그러면 이 대여 일자라는 컨트롤 여기서 텍스트 상자죠. 대여 일자 텍스트 상자를 선택한 다음에
이전 레코드와 동일한 경우에는 표시되지 않도록 해라라는 것은,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모드에서 찾아도 됩니다. 이렇게 보면 이 중복 내용 숨기기라는 게 있습니다. 선택을 해보면 데이터가 이전 레코드와 같으면 컨트롤을 숨기겠습니까? 라고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문제에서 지시하는 것과 동일한 내용이죠. 아, 이전 레코드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 번만 표시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복 내용 숨기기를 예로 이렇게 지정해 주면 되겠죠. 간단한 부분이고요. 속성만 알고 있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7번째, 대여 일자가 바뀌면 새 페이지가 표시되도록 대여 일자 바닥글이라는 것을 설정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대여 일자 바닥글이라는 것을 선택을 해요. 선택을 하고 나면 여기 페이지 바꿈이라는 부분 보이죠? 이것을 구역 후 이렇게 지정을 하세요. 아, 이렇게 하면요, 지금 문제에서 대여 일자가 바뀌면 새 페이지가 표시되도록 대여 일자 바닥글을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바로 페이지 바꿈 속성을 구역 후로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역 후. 그죠? 이 구역이라는 것은 그룹화되어 있는 영역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그룹화된 영역이 대일자가 바뀌었다는 것은 같은 날짜끼리 묶어둔 그룹 페이지가 바뀌면 이제 그 부분부터 새 페이지로 표시가 되도록 대일자 바닥글을 설정한다. 구역 후부터 설정한다.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혹은 이제 그 교재에 보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꼼꼼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죠. 페이지 바닥글에 txt 페이지 얘네요. 페이지를 현재 페이지 한칸 띄우고 슬러시 한칸 띄우고 전체 페이지 이런 형태로 표시되도록 설정을 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부분이죠. 이것도 역시 그 컨트롤 원본에서 작성을 하는 것인데요. 여기 보면 작성기 단추를 누르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해주면 되겠습니다. 직접 그냥 작성을 해도 돼요. 간단한 부분이기 때문에 직접 작성을 해도 되는데요. 일반 식에 보면 이런 부분들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nm 페이지 이 부분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해주도록 하고요. 필요 없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삭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결국 이 페이지라는 것은 현재 페이지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페이지즈라는 것은 전체 페이지를 얘기하는 예약어입니다. 엑세스에서 사용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 한 칸씩 공백이 필요합니다. 공백도 문자이기 때문에, 슬러시도 문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큰 따옴표로 묶어주는 것이고요. 되었습니까? 이렇게 해서 확인 눌러주면 전체적으로 이런 형태로 식이 작성이 됩니다. 자동으로 처리가 되었죠. 이렇게 하면 이제 문제에서 얘기하는 대로 현재 페이지 한칸 띄우고 슬러시 전체 페이지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홉 번째 페이지 바닥글에 txt 날짜 얘기했네요. 예, 여기에는 현재 시스템 날짜가 화면과 같은 형식으로 표시가 되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은 yyy-mm-dd 뭐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자리에 날짜, 네 자리에 년도, 두 자리에 월, 두 자리에 일로 되어 있고요. 이럴 때는 우리가 이 컨트롤 원본을 년월일 데이터가 나와 있기 때문에 런 데이터 하면 현재 시스템의 날짜를 반환하는 함수죠. 이렇게 계산 컨트롤로 만들어주면 여기 현재 시스템의 날짜가 이제 나오겠죠. 이 상태에서 형식 부분을 자, 모드에서 봅시다. 그냥 형식 부분을 여기 보면 간단한 날짜 이렇게 보면 잘안 보이는데. 이렇게 놓고 볼까요? 형식을 간단한 날짜로 바꿔주면 우리
미리 보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네 자리의 연도, 두 자리의 월, 두 자리의 일 형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바꿔주면 된다. 간단한 날짜로 지정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용지 방향이 가로로 인쇄가 되도록 페이지 설정을 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탭에 보면 페이지 설정이 있어요. 여기 보면 페이지 레이아웃이라는 부분이 보이죠? 가로 이렇게 지정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다 되었으면 우리가 물론 이제 이렇게 해놓고요. 미리 보기를 확인할 수도 있어요. 작업이 다 끝이 났기 때문에 닫고 변경한 내용은 저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출제 유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제 유형이 2.accdb 파일에서요. 지역 매출 현황 보고서를 디자인 보기로 열어서 역시 완성하는 문제입니다. 앞에서 작업했던 것과 뭐 다를 바 없이 작업할 수 있겠고요. 첫 번째 지시사항부터 이행해 보도록 하죠. 지시사항이 많아서 헷갈릴 수 있으니까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1차적으로 지역명 필드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자, 지역명 필드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지금 되어 있네요. 2차적으로 판매 수량 필드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그럼 정렬을 추가 하나 해야 되겠죠. 판매 수량으로 내림차순 이렇게 지정해 주고요. 정리해서 표시하시고, 단, 기존 정렬은 그대로 유지한다. 뭐, 기존에 이제 지역명 얘가 이렇게 정렬이 되어 있었으니까, 뭐 그건 그대로 유지한다. 이런 얘기겠고요. 그 다음에 지역명의 바닥글 영역이 화면에 표시되도록. 이 지역명에 대해서, 지역명 머리글은 있는데요. 지역명, 그 바닥글은 보이지 않죠. 그룹 바닥글. 바닥글 구역 표시 안 하면 되어 있는데 구역 표시 이렇게 해주면 지역명 바닥글에 대한 그 구역도 표시가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고서 바닥글의 모든 컨트롤들을 보고서 바닥글의 모든 컨트롤들을 지역 명 바닥글 영역으로 옮기시오. 그럼 보고서 바닥글에 있는 여기 이렇게 뭐 선택을 하든지 모든 컨트롤을 이렇게 뭐 선택을 하든지 선택을 하고 지역명 바닥글 여기 영역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옮기면 되겠죠. 네. 뭐그 키보드에 있는 에로우, 하살키, 하살표 키를 이용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명 바닥글에 이제 옮겼으니까 그죠? 지역명 바닥글에 얘겠죠? 보면 TXT 매출액 평균, 그 다음에 TXT 순매출액 평균, 그 다음에 TXT 마진액 평균 컨트롤에 각각 상품의 그 각각 상품의 매출액과 순매출액, 마진액의 평균을 표시하시오. 자,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그룹화된 부분의 그룹 바닥글이기 때문에 각각의 상품에 대한 결국 이제 같은 그룹에 대한 이런 그 수치 데이터를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이고, 우선 그 평균부터 표시를 하게 한 다음에 뭐 뒤에 서식 설정하는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죠. 네, TX 매출액 평균. 그러면 평균 우리 구하는 것은 는 평균은 뭐야? ABG, Average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그냥 매출액 적어줘도 되지만 항상 그 필드 이름은 대괄호 속에 집어넣어 준다는 ABG 매출액 이렇게 해서 확인 눌러주면 되겠고요. 같은 원리대로 이제 여기도 만들어주면 됩니다. 는 ABG 순매출액이죠. 순매출액 이그 컨트롤은 컨트롤에 이아 여기 사용되는 필드 이름은 이 보고서의 레코드 원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필드를 사용해야 될지 확인할 수 있겠고요.
아니면 여기 위에 보면 이 컨트롤 원본에 사용된 것이 결국 필드 이름이잖아요. 그죠? 이것을 사용했구나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잭시 마진 액 평균 부분도요. 는 ABD 마진 액 필드에 대한 평균. 물론 그룹화된 필드에 대한 평균을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일단 컨트롤 원본을 완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세 개의 컨트롤에 대해서 잘 해야 되겠죠. 얘만 선택해야 되겠죠. 아래쪽에 선 컨트롤은 선택하지 말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일단 우선 문제에서 지시한 것이 통화 형식을 적용해라라고 했기 때문에 잘안 보이죠. 이렇게 좀 느려서 이렇게 통화 형식을 우리가 선택해서 작업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실선의 테두리 스타일을 적용해서 얘를 실선으로 테두리 스타일을 실선으로 선택을 해라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지시사항이죠. 지역명 머리글 바닥글이 아니고 지역명 머리글 여기 있고요. 여기 txt 지역명 인가요? 예, txt 지역명 이 컨트롤에는 지역명 괄호 열고 지역 코드 괄호 닫고와 같은 형식으로 표시가 되도록 설정을 해라. 표시 얘가 강릉 gr 괄호 열고 gr1 괄호 닫고 이런 형태로 표시가 되도록 했으면 한다라는 것이고요. 이 보고서의 레코드 원본은 지역 매출입니다. 지역 매출이 뭔가 이렇게 우리가 찾아보면 이 지역 매출이라는 쿼리이거든요. 지역 매출 쿼리를 열어볼게요. 열어보면 이렇게 지역 코드가 있고 그 다음에 지역명이 있네요. 지역명이겠죠? 예.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지역명을 여기서 가져오고 괄호 열고 지역 코드를 넣고 괄호 닫고 이런 형태로 처리해라라는 것이고요. 그게 충실하게 우리가 컨트롤 원본을 작성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대로 그냥 가져오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식에서 식은 는으로 시작하고 확대 축소해서 볼게요. 는으로 시작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식에서 그 필드 이름을 사용할 때는 어떻게 한다? 네, 바로 큰 따옴표 속에 필드 이름을 적어 넣어주면 되죠. 그래서 문제에서 얘기한 대로 지역명, 강릉은 지역명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 괄호 부분을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괄호 부분도 뭐다? 텍스트이기 때문에 텍스트와 식을 연결하기 위해서 and 텍스트는 대괄호 속에 집어넣어 주고요. 그 다음에 또 and 식과 연결하기 위해서 지역 코드 GR1에 해당하는 지역 코드 역시 마찬가지로 and 큰 따옴표 닫는 괄호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되겠죠. 확인 눌러주면 문제에서 지시한 대로 이행이 되겠고 그 다음에 본문의 txt 순번 자, 여기서 찾기가 힘들면 바로 여기서 이렇게 지정해 주면 됩니다. 여기 txt 순번 컨트롤에는 그룹별 각 레코드 번호를 1, 2, 3, 4 순으로 여기 본문에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이제 연속적으로 나타날 텐데요. 여기서 이 그룹별 각 레코드 번호를 1, 2, 3, 4식으로 1씩 증가해서 표시되도록 설정을 해라. 아주 시험이 자주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역시 데이터 탭이라는 부분에 갔어요. 자, 중요합니다. 컨트롤 원본을 는 1로 하세요. 1. 1로 한 다음에 누적 합계를 지금 우리 그룹별 각 레코드 번호라고 했기 때문에 누적 합계를 그룹으로 지정을 해 주도록 합니다. 그러면 그 그룹 안에서 컨트롤 원본이 1이기 때문에 누적
쉽게 1 위에 1을 더하고 또 1을 더하고 1을 더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눈에 보일 때는 1, 2, 3, 4 이런 형태로 자, 미리 보기로 보게 되면 이렇게 이게 하나의 그룹 안이거든요. 그룹 안에서 1, 2, 3, 4, 5, 6, 7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죠. 지시사항이 많기 때문에 놓치면 안 됩니다. 일곱 번째 페이지 바닥글에 자 페이지 바닥글에 얘가 TX 날짜인데요. TX 날짜에는 현재 시스템 날짜가 다음과 같은 형태로 표시되도록 현재 날짜가 2009년 8월 1일이면 2009년 네 자리의 연도 08을 두 자리에 월, 그 다음에 월이라는 텍스트가 붙어야 되고요. 01, 월, 두 자리에 1, 그 다음에 거기에 1, 이렇게 텍스트도 같이 붙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선 그 시스템의 현재 날짜는 는 데이터라는 함수로 구할 수가 있겠고요. 뭐, now 함수도 괜찮겠고요. 는 데이터라는 함수로 구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 형식, 이 형식이라는 곳에 문제에서 얘기하는 것은 네 자리의 연도죠. y, 년, 두 자리에 1, mm, 월, 두 자리에 1, dd, 1. 이거 엑셀에서 배웠던 것이죠.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 이렇게 눌러보고요. 이 서식이 있으면 선택을 해주면 되는데 지금 현재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용자 정의 형식, 사용자가 정의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작업을 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페이지 바닥글에 txt 페이지이겠죠. 전체 5쪽 중 1쪽. 이제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5쪽으로 나타내기 위한 5가 나타나는 그 이유. 이것은 pages라는 예약어를 사용했고, 1쪽에 1, 1은 현재 페이지죠. 현재 페이지가 나타나는 이유는 page라는 예약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전체, 쪽 중, 쪽, 그 다음에 띄어쓰기 같은 그 텍스트 부분만 우리가 처리를 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컨트롤 원본에다가 는 됐죠? 전체 지금 문제에서 전체 몇쪽중몇 전체 자오쪽중일쪽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5 쪽에서 이5 나타내는 부분, 이 5가 뭐예요? pages가 되는 것이고, 그렇죠? 1은 현재 페이지니까 페이지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그대로 따옴표 처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여기 한칸 띄워야죠. 띄어쓰기가 되어야죠. 전체 띄우고 오, 이렇게 되었으니까, pages.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도 연결하기 위해서, end죠, end. end. 쪽, 중. 여기도 한칸 띄워야 되고요. end. 현재 페이지 1, 1. 그 다음에 여기도 텍스트가 될 테니까, 쪽.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시사항대로 다 이행이 되었죠? 자, 항상 작업이 끝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된다? 닫고 이 변경한 내용은 반드시 저장을 해줘야 되겠습니다.